여러분들 쿠하 안녕하세요 쿠렘이야. 오늘 소개할 거는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디럭스 아타시 샷건입니다. 자 이번 제품 이거는 전에 소개했었던 아타시 칼리버랑 똑같이 가방에서 무기로 변형하는 그런 제품이고 디자인은 샷건으로 되어 있네요. 브로그라이즈키와 대응도 되기도 하고 여튼간에 오늘은 발칸의 무기인 아타시 샷건을 자세히 봐보도록 하죠.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꺼내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 이 밑에 아타시 샷건 본체가 이렇게 딱 심플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가방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전에 소개한 아타시 칼리버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시리즈별로 모아서 쫙 나열하면 좀 뽀대날 것 같네요. 중간중간에 구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좀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중간에 이 라인이 크게 눈에 띄어서 더욱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총구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좀 뭐랄까 제로원이지만 킹스맨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로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걸 전개할 때는 여기에 보이는 버튼 이걸 누르며 한번 전개한 다음 총구를 회전시켜 이렇게 기역자로 만드는 구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장전하는 것도 펌프라고 하면 되나? 이런 게 딱 있고 제대로 샷건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샷건 모드가 됐을 때 여기에 건전지 박스가 확 튀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건전지를 넣었으면 바로 사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위치 온. 아타시 샷건. 아타시 샷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음량은 아타시 칼리버보다 약간 더 큰 것 같네요. 그리고 꾹 눌렀을 때 동일하고 이제 전개해 보도록 하죠. 샷건 라이즈.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면 발사음 똑같은 게 한 종류로 나오고 그리고 이 펌프를 움직여도 따로 사운드 같은 건 나지 않네요. 그냥 샷건이니까 이미지적으로 움직이면은 그럴싸해 보이겠지 그런 느낌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사운드가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여튼간에 이런 게 움직이고 이어서 차지 차지. 그리고 대기음은 아타시 칼리버랑 차이가 있네요. 이어서 풀 차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운드를 다 들어봤는데 다음으로는 극중에서 발칸이 이 샷건을 처음 썼을 때의 포민 펀치콩 프로그라이즈 키를 써보도록 하죠. 사용 방법은 아타시 칼리버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본 상태일 때에서부터 쭉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펀칭 아타시. 이어서 전개. 발사 사운드는 약간 차이가 나네요. 중간에 무슨 삐삐 거리며 소리도 나기도 했고 이어서 차지
이어서 풀 차지. 오,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라이 스킬을 뗄 때는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며 간단하게 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운드를 전부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아타쉐 샷건을 봤는데 기본적인 사운드가 아타쉐 칼리버보다 좀 더 음량이 커서 듣기 좋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기도 했고요. 이 전개할 때 이렇게 볼륨감 있는 느낌이 아타쉐 칼리버보다 좀 더 극중에 가까운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자세히 안 봤는데 여기 잘 보면은 면 처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여기 총구부터 해서 이 옆에 라인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다던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약간 볼록 튀어나와서 되게 단순하지 않은 느낌을 강조하고 있어. 이런 게 디자인적으로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사이에 몰드 같은 거라던가 뭐 여튼 그래서 딱 봤을 때의 디자인 그리고 기능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던가 그리고 전개했을 때 한 패턴을 더 추가해 좀 더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움직임이라면 될까? 이렇게 한번 꺾어서 접는 게 변형도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 유일하게 아쉬운 걸 이야기한다면 여기 위에 미니언이 너무 휑하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하여튼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후에 가방에서 변형하는 무기가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하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하였습니다.